안녕하세요. 플라잉노트입니다. 네, 그 예전 아주 1990년도에 나왔던 대한항공 광고에 보면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여승무원이 네. 서비스하는 장면이 생각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실제일까요? 아니면 설정일까요? 아니, 제 막내라. 문자는 없어요, 사실. 저는. 근데 네.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고가의 한복을 사모니가 되면 맞습니다. 맞춰준다 회사에서. 맞습니다. 맞아요. 예. 실제로 한복 입고 퍼스트 클래스 시니어 언니 한 분이 탑 언니가 서비스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좀 기억나요. 언니들이 구겨질까봐 예쁘게 다려가지고 커버도 긴 거 한복 커버 줬잖아요. 거기다 우아하게 걸고 구입하셨었죠. 그게 한복용 그 행거가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얼마나 소중하게 왜냐면 집에서 다려왔는데 그쵸. 막 구겨지면 기내에서 구겨진 걸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게 안고 다니셨던 기억이 나고요. 맞아요. 대한항공에서 정해준 어떤 한복 업체가 있었는데 그 한복 업체에 가면 이제 시니어가 됐으면 탑언니가 됐으면 고증을 가져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한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은 본인이 원하는 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다 달라요. 좋았겠다. 오, 그쵸. 한복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거죠. 그쵸. 입어보셨어요? 아, 저는 못 입어봤습니다. 아, 그 탑언니 대신 제가 갤리할 때 좋았겠다가 아니에요. 저 입어봤어요. 진짜? 탑언니로 입어본 게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 코드원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높은 시니어까지 갔었다고 했잖아요. 네, 주니어 때부터 네. 두 번째 높은 시니어가 어퍼덱에서 입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아무튼 제가 한복을 입어보고 서비스한 결과 정말 괴로웠어요. 이 탑언니를 한복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아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서비스 준비도 못하고요. 행동을 우아하게 할 수밖에 그렇겠다. 없는 게 한복이 어때요? 소매가 늘어져 있잖아요.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빠르게 움직여도 한복이 밟혀요. 그리고 심지어 카트를 움직일 때는 카트가 밟아요. 아. 그래서 정말 우아하게 한 손으로 치마 잡고 주니어가 힘을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는 탑언니가 입어야지만 이게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직접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이 한국의 정말 국적기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상징적인 전통, 옷을. 상징적인 옷을 입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아하신 퍼스트 클래스 시니어 언니만 입게 한 건데 저는 제가 갤리할 때 저희 탑 시니어 언니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면 바닥에 물도 흘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바닥에 물이 좀 흘렸나 봐. 근데 우리 시니어 언니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러 들어오다가 딱 그 물을 보더니 예! 너 이거 빨리 안 닦고 뭐 해서 네 했지 너 이 내 치마에 이거 묻은 거 너 드라이 클리닝비가 얼마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몰라요. 맞아. 에이 네 그러면서 내가 닦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서러운 거야 내 마음은. 그 드라이 클리닝비 때문에 나 이렇게 혼날 일이야? 이러면서 내가 닦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타버니가 그 한복을 기내에서 갈아입고 이코노미 클래스 한번 순시 맞아요. 기억나. 그게 매뉴얼이었어요. 이 퍼스트 클래스에서부터 L2 이렇게 쭉 해서 이코노미 한 바퀴 돌고 다시 R사이드에서 앞으로 가는 게 런웨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 걸어서 그게 매뉴얼에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한복을 보여주려고. 전 승객한테 보여주려고. 왜냐면 퍼스트 클래스 승객만 보기는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걸 입고 이코노미까지 한 바퀴 도는데 가끔 이코노미 승객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뭐야? 아, 정말. 누가 한복을. 아니, 왜냐면 탑언니는 사실 연령이 조금 그렇지,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막내가 맞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 표정은 이거야. 누가 한복 입고 기내요? 이런 표정이잖아. 내가 우리 설명 드리지. 저희 대한항공에서는 한복을 입고 서비스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돼 있다 했더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신 분도 있고 또 외국인들은 좋아하셨어요. 너무 예쁘다고 사진 찍고 싶다고 그쵸? 혹시 맞아요.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외국인 중에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비행기 타시면 갈아입고 언제 계속 입으셨어요? 첫 번째 끝나면 레스까지 전까지 그쵸. 저는 레스트를 어떻게 가셨어요? 그렇지. 저고리만 받고. 근데 더 약간 옛날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서비스는 그래도 90한 7, 8년 이후까지 계속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맞아요. 제가 입사했을 때는 없어졌는데 제 바로 직전에 제가 90년 11월에 입사했는데 90년 초반까지 있었던 서비스가 뭐냐면
제 막내. 그러니까 막내가 뭐해요? 탑승 인사. 탑승 인사하는 막내가 한복을 입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복 입고 웰컴 인사하는 거야? 아, 정말? 그 막내가 언제 그걸 갈아입고?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했대잖아.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 야, 어떻게 해? 했더니 막 정신없이 막 신발 세팅을 하고 머리가 막 삐져나오고 막 뭐 화장실 세팅 다 한 다음에 승객 보딩하십니다 이러면 그 한복을 입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손에 신문이 이거 어떡해. 그래서 그걸 막 입고 막 정신없이 나와서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너무 컸겠다 그거. 그래서 없어졌구나 막내는. 그래. 빨리 없어졌나. 우아하지 않아도. 사실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도 자기네 나라 전통 의상을 맞아요. 뭐 유니폼으로 입고 있고 타이항공도 그렇고 뭐 각 사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도 약간 맞아요. 비슷하게 만들어 이렇게 뭐 말레이 항공도 그렇고 해서 뭐 그 자기네 나라 전통 의상을 입는 그런 항공사도 많긴 해서 아 옛날에 우리 대한항공도 한복을 입긴 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라떼는 말이야 시리즈에 넣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